그와 함께하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요리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알짜배기 맛있는 정보와 군침 도는 요리로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기 셰프 우재철. 제가 좀 식구가 많다 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끔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 레시피를 하나하나 물어보실 때마다 그때 가장 뿌듯하고요.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어려울 것 같지만 거침없이 도전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요리의 노하우를 오재철 셰프와 함께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리뷰길의 윤영빈입니다. 자,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싶다면 바로 오늘 요번 주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요리들을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거듭될수록 정말 야 이분에게 믿음이 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요리일까요? 자, 오재철 셰프님. 네. 오늘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희도 다 준비되셨죠? 네. 자,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은 겨울철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유부주머니탕입니다. 따끈따끈한 유부주머니탕.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재료부터 보시죠. 맛과 영양이 듬뿍! 맛있는 재료로 속을 꽉 채운 인기 만점 유부주머니에 우동면과 곤약으로 쫄깃함을 더하고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로 감칠맛을 냈다. 보기만 해도 푸짐한 유부주머니탕. 재료 살펴볼까요? 유부주머니탕 재료는 유부, 불린 당면, 두부, 우동면, 새우살, 곤약, 삶은 달걀, 쑥갓, 표고버섯, 청양고추, 홍고추, 부추, 다진 마늘, 간장, 소금, 후춧가루. 국물 재료는 디포리, 멸치, 무, 양파, 대파, 물, 다시마, 간장, 청주, 맛술,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유부주머니탕. 재료 준비 끝! 자, 유부주머니탕. 네. 사실은 그 뭐 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요리인데요. 그렇죠. 그것도 오늘 멋지게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곤약이 들어가네요. 네, 곤약인데요. 일단 곤약은 다이어트 식품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구약이라는 감자처럼 생긴 네. 네, 채소로 이용해서 만든 건데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당히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네? 네, 칼집을 이렇게 세 군데를 줬는데요. 네, 네 이렇게 정 가운데 칼집에다가 넣고 이렇게 꼬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꽈배기 네. 모양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 칼집을 하나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운데. 네. 네 근데 세 개를 줌으로써 조금 더 더 이쁘게 빠지는 네. 꽈배기 모양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두부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소에 두부를 넣을 건데요. 네. 자, 일단 두부 자체가 수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수분 제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래서 이런 헝겊이나 소창 네. 같은 걸 좀 이용하셔가지고요. 네. 자, 일단 물기를 좀 네. 짜내주시는군요. 그렇죠. 충분히 물기를 좀 짜내주시고 진짜 물이 나옵니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충분히 좀 짜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로 볼 하나만 주시면은 네. 네. 자, 일단 여기에 수분을 제거한 수분이 좀 네. 빠졌어요. 네. 네. 수분을 제거한 두부를 놔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네. 굴린 당면인데요. 네네. 네, 당면이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당면도 네, 당면은 좀 길쭉길쭉해서 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은 네, 길쭉한 것들이 제대로 안 잘려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네. 한 번씩 썰어서 썰어주시면 네. 되고요. 여기 예, 여기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네, 같이 넣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소를 만드는 거죠? 네, 안에 네. 들어가는 소고요. 네. 자, 당면 소를 넣어주시고
또 새우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새우를 준비했지만 굳이 네. 새우가 아니더라도 네. 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좀 이렇게 반반씩 섞으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아하. 네. 자, 새우는 네. 자, 껍질 같은 건 다 미리 다 제거해 주시고 네. 자, 새우 살만 이용해서 다져주시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입자를 좀 크게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아, 새우는요? 네. 네. 새우를 너무 잘게 다져주시면 나중에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새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티를 좀 내야죠. 그렇죠. 네. 비싼 재료일수록 좀 티를 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새우는 너무 잘지 않게 네. 썰어주신다는 거. 네. 이 정도만 썰어주셔도 되고요. 네. 자, 넣어서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소로 뭐가 자, 또 하나는 부추. 네. 네. 부추를 좀 넣어줄게요. 부추 역시 좀 씹는 맛이 네. 좋아서. 근데 이거 이대로 만두소로 사용하죠? 만두속으로도 괜찮죠? 네네네. 네. 대신에 우리 저번에 한번 만들었던 그 만두속처럼 네. 좀 이렇게 좀 치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네네. 네. 근데 오늘 유부주번이는 좀 다르게 네. 치대는 걸 좀 많이 안 해줄 거예요. 아. 네. 왜냐면은 당면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너무 많이 치대게 되면 당면이 좀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새우살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서지기 때문에 네. 네. 자, 이 정도만 다지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볼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요거 혹시 그 만두소 만들 때처럼 이것도 양념을 뭐 이렇게 양념을 해야겠죠? 해줘야 되나요? 네, 저 상태로만 네. 하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네. 자, 어떤 양념들이 들어가는지 네, 뭐 특별한 양념은 없고요. 네. 그냥 밑간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간장 네. 그리고 소금 네. 후추 주 그리고 다진 마늘 정도만 네, 다진 네. 마늘 들어갑니다. 네. 자, 사실 이 그 유부주머니 이렇게 딱 입안에 넣으면 터지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호로록 이렇게 좀 네. 나오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두부의 수분을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네.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나중에 유부에 쌌을 때 유부피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힘 주지 마시고 살살살 그냥 버무려 주는 정도로만. 네. 네. 맛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유부주머니 딱 먹었을 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이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새우가 안 씹히면, 오, 이거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이게 대접받는 자리였는데, 네. 새우가 없네? 하면. 새우라든가 네. 고기라든가 좀 씹히게 네. 해주시는 게 진짜 좋겠네요. 무조건 고기류는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자, 이런 식으로 네. 속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요거 쌀 것들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자, 일단은. 자, 부추가 보니까 네. 아까 썰은 거 말고 이렇게 좀 남겨두셨거든요. 네, 이제 네. 그 부추는 우리 유부주머니이기 때문에 묶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묶어주는 용도로 끈 용도로 좀 쓸 거예요. 아, 이게 끈을 대신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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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살짝만. 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데치게 되면은. 네. 얘들이 물를 수가 있어요, 부추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짝 넣었다 빼는 정도로만 해서 그리고 찬물에 네, 찬물에 바로 바로 헹궈주시면 네, 그래야지 얘들이 잘 네. 끊어지지 않고 네, 탄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데쳐주시고요. 자, 요건 이제 묶어주는 용도로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유부인데요. 네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주머니의 형태가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시중에서 사실 때는 거의 아마 냉동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해동을 약간 해주신 다음에요. 튀긴 두부기 때문에 기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기를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 끓는 물에. 네. 네. 자, 끓는 물에 넣어줘서 이렇게 기름기를 좀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빼는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요. 네. 네,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네. 지금 부풀어 오릅니다. 네네. 네. 자, 이것도 역시. 데치는. 이것도 역시 찬물에. 네, 찬물에. 좀 헹궈주시네요. 네. 야, 요게 이제 어떻게 주머니로 변신을 하는지 그걸 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또 기름이 이렇게 둥둥 뜨죠. 네네네. 네. 기름기까지 쫙 빼는 역할로. 네. 네.
일단 다른 네. 걸 시작하기 전에 네. 면도 한번 살짝 데쳐놓고. 아, 면도 미리 좀 하러 네. 볼까요? 네. 네. 아하. 네. 살짝 네. 데쳐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네, 우동도 냉동면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익힌 상태에서 급냉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네. 다 익어 있는 우동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로만 네. 네, 해주시고 바로 찬물에 넣어주시면은 네. 댕글댕글하게 네, 탄력이 있겠네요. 탄력이 생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동은 바로 네.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에서. 네. 아, 예. 그 유부탕 안에 들어가 있는 우동면 생각만 해도 네. 참 그 뭐 네. 뭐라 그럴까요? 포만감도 좀 있고. 그렇죠. 네.